무슨 일인게야? 몰골이 왜 이런 것이야? 소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아버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 예비에게 다 털어놔보거라, 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어머님이 그런 일이 있은 직후 딸아이가 그리 되었으니 저 집에서 딸아이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영감이 정말... 상인어른, 대체 언제까지 저희 집안 의심하실 겁니까? 그만들 하시오, 곧! 정녀, 딸아이의 무덤을 파헤쳐야 되겠소. 그것은 딸아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오.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딸아이도 이대로 묻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요. 하면 검엄을 하겠다는 것이오. 아니 됩니다. 검엄이라니요. 그것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욕되는 겝니다. 벌써 죽었기는 하나 제 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녀자의 몸을 함부로 검엄한다니요. 당시 조선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부검한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이자 모욕이었다. 그렇다 보니 수령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검엄을 하고도 딸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 지어진다면 그땐 포기하시겠소? 예, 약조하겠습니다, 나린. 나린! 어디 됩니다, 고모만은! 어디 됩니다, 나린! 그렇게 친정아버지 박장혁의 애원으로 죽은 박소사의 부검이 결정됐다. 자네가 이번 검엄을 맡은 오작인인가? 아, 예, 나리 맞습니다요. 예. 하면 지금 바로 시작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된 죽음일수록 상흔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법입니다요. 이럴 때는 총백하고 초지개미를 이용을 하거나, 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상은이 모습을 쫙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오호. 찢어진 듯 길쭉한 일자 모양의 자상을 보아하니 칼이구만. 이 칼에 찔린 상처입니다요. 그리고 이 옆에 피딱지 남은 거 보이시죠? 요것은 죽기 전에 찔린 상처다. 예, 이라고 보는 것입니다요. 뭐라? 하면 박 여인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말인가? 부검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정황. 과연 박소사의 죽음은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